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때문에 해당 기업에 돈이 묶인 기업들에게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로쿠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가 보유한 현금 중에서 무려 26%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총 4억 8,7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우리 돈으로는 6,4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로쿠는 금요일장 시간에 거래해서 4%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로쿠 측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아닌 다른 대형은행에 맡겨둔 1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조 8천억 원의 현금으로 12개월간은 이 금융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리콘밸리에 예치된 현금 중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도 실리콘밸리 은행이 속한 SVB 금융주 그룹 주식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여 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가치로 2,300만 달러에 달하고요. 우리 돈으로는 총 304억 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파산 직전에 SVB 금융그룹 주가는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국민연금 역시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은행주와 관련한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웰스파르고가 자발적 청산을 발표한 이 실버게이트의 몰락으로 시그니처 은행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웰스파르고는 시그니처 은행이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진입로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마지막 남은 카드라는 점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그니처 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는 취급 규정도 강화한 바 있는데요. 10만 달러 이상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이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이어서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을 예금의 15%로 자체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웰스파르고는 이 같은 규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시그니처 은행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유럽 제품들에 대해서 중국 비아디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올해 초 모델 3 스탠더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급 계약이 만료되면서 비아디의 추가 공급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비아디의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 잇따른 화재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비아디는 자체 개발한 배터리의 열관리 효율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화재 위험이 적다는 식으로 어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측에서는 설명과는 다르게 화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밝혔는데요. 품질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비아디와 이별을 하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중국의 닝더스 다이는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LG 엔솔의 경우에는 최근 테슬라의 요청으로 이 LFP 배터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 업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진출이 제한이 된 상황이라서 LG 엔솔이 또 유일한 대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응을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영국과 독일에서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1월 경제 흐름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GDP가 12월보다 0.3%가량 증가한 건데요. 영국의 지난 12월 GDP는 0.5% 감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업 조치가 완화되고 또 축구가 흥행을 하면서 서비스 부분이 부활한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요. 서비스 부분은 전월 대비 0.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 월간 GDP는 팬데믹 이전보다 0.2% 낮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아쉬운 흐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건데요. 문제는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지 부분을 넘어서서 가격 압력이 미치는 분야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유럽의 경제 지표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오늘의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